오늘은 꽃게장 먹으러 왔어요. 구미 금호시장에 위치한 애모 꽃게장에 왔어요. 일찍 다 오셨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동생입니다. 네네. 우리 이쁜 사람들. 반가워요. 아니야, 이건 회장 자리지. 회장님 자리죠. 회장님. 응? 거기 앉아, 그럼. 그래, 아니야. 회장님이. 거기 걸어, 엇그리에. 반갑습니다. 민나 친한 게 여기 앉아. 대근아 물, 저 유나야 물 더 가져야지. 언니야 문 앞에 왔다리 갔다리. 그래. 그렇다. 그리고 기숙사한테 가지 안 지냈나 가지. 저게 좋아하고 내가 그 뭐냐. 잘 지냈어요. 잘 지냈어요. 여기 봐, 잘 지냈어요. 항상 봐도 이뻐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어떻게 예쁘게 받았나? 와, 오늘은. 간장게장. 일찍 찍었네요. 그렇지. 게장 가격 간장게장 4인. 양념게장 4인. 응. 또 요게 뭐시 순한 거 매운 거 못 먹는 사람 있을게. 예, 예. 순한 거 4인 10인분이다. 맞아. 10인분. 그렇게 해서 간장게장 3인. 3인. 또 양념게장 순한 거 4인. 순한 거 3인. 매운 거 4인. 매운 거 4인. 미안해요. 내 혼자 찍고. 아니 괜찮아요. 이렇게 한 명이 딱 이렇게 찍으면 게장에 가격을 해야지. 안 매운 거 못 사람. 한 개로 3,000원 밖에 아니에요. 빨리 잘라봐. 오빠. 양궁하는 사람들이 귀해요. 한 개 3,000원. 그러니까 얼마나 설탕 사이로. 대체하게 무야 생각해라. 내가 물을 제 실방에 오시는 이수태 회장님. 물을 받아 갈게. 이분이십니다. 차라리 묻는 법을 가르쳐줘요. 그냥 빨아먹어요. 어. 언니야. 간장게장. 이거 지금 양념도 맛있어요. 비비 갖고 싸먹어야 되잖아. 이게 매콤한 게 스트레스 해소되는 거. 어, 좋아요. 사장 이렇게 해가지고 비비 싸먹나요? 기발. 밥하고 싸먹어요. 아. 밥 주세요. 밥. 뭘지도 몰라요. 처음 먹어가지고. 게장을 다 먹어 많아 놓고. 엄마 날씬하다고 여기로 날씬하다고. 언니는 언니는 거기 앉고 언니는 거기 앉고. 언니야 그 두 분에서 그 앉으면 돼. 남수 오라면 안으로 들어가요. 남수 오라면 저 안으로 들어가요. 챙긴 사람 있어. 남수 오라면. 언니 옷 벗어. 옷 벗어. 옷 벗어. 언니 옷 벗어. 갈까 봐. 언니 옷 벗어. 벗었다. 벗자마자 옷 벗어. 언니야 이거. 옷 벗어가 이상하지. 남수 오라버니 아, 맵다 맵다 반가워요. 안녕하세요. 나 매워서 그만 맵다. 그래 너무 좋아 나는 좋아해. 진짜? 지금은 간장게장이에요. 간장게장. 언니야 저 옷 걸어줄게. 맛있게 드세요. 예. 요건 매운 거라 이거 안 매운 거. 그 해치 한 번 가져가 있어 보고. 예. 나도 만나서 가는데. 예, 한 번씩. 잠깐만. 아이고, 딱 그래도 찍는다고? 아이고. 긴장 나고. 고마워. 나봐. 이건 간장게장. 나라에. 뭐. 이거, 이거 먹고, 이거 먹게 덜 맵다. 그럼. 몇 분만이야? 머리 싸가 먹고. 아, 하면 양념을 깨워 먹잖아. 그럼 양념 더 먹인데 맵지. 깨워봐. 자, 이제 다 넣으면 이 고단을 넣어 드리고. 떠들 드릴까요? 떠들 드릴까요? 그 독수연이 건데.
잔을 달래, 잔을. 없어. 잔이 없어. 아, 잔이 없어. 매트도 없고. 매트도 안 돕네. 맥주도 좀. 그 옛날에 그게 기나 손을 건지는 게. 맛있겠죠. 맥주 땀데 또 사네. 총알까지 땀. 맥주를 내야 오늘 모델 우리 맛있어. 맥주 킬러. 아 맛있다. 아니 빨리 해야 돼. 왜냐면 개 먹으니까 지금 한 군데가 요 땀 나요. 빨리 그러고. 안 된다, 몇 분 남아? 한 군데 미리 안 먹어봐. 아니, 회장님. 자. 자, 새해 들어서 처음 모입니다. 우리 어쨌든, 다들 가나에 건성하시고, 많은 것 받고 바라면서, 우리 하나의 를 위하여 하겠습니다. 하나의 회를 위하여! 위하여! 우후! 아, 언니 한잔 하시나? 오호. 우와. 정수 언니야, 맛이 어때? 너무 맛있어요. 개 맛이에요. 개를 먹고 맥주를 마시니까 얼마나 맛있는지. 어, 그래요? 이건 어제 국물밖에 안 해, 사장님. 그러면은, 우리 그 짝에는 남자는 몇 명 뽑는데, 한 명 뽑나? 아니, 축협에 대입은 대입은. 그럼 몰라야 되네. 이게 양념 게장이에요. 밤에 싸서 밥에 탁 올려서 이렇게 해서 제가 먹을게요. 아, 이거 덜 매워요? 없어. 양념 게장, 간장 게장 같이 먹어도 괜찮아요. 맛있어요. 자. 덕수는 입을 식혀보자. 자, 노란 물로. 노란 물로. 근데 입을 식혀볼게요. 사장님, 콜라도 하나 주세요. 양념 게장 다 먹었어? 먹었어. 이거 반죽이 먹었어. 다 먹었어 이거? 다 먹었어. 먹거나? 이렇게 이렇게 납작하게 먹었어. 나 쪽 빨아 먹었다 오빠야. 근데 그 빈트가 있지? 콜라 줄게. 내가 콜라 따라줄게. 언니야 콜라 고마워 언니 역시. 역시. 고마워 언니. 언니 땀나죠 지금 매워서. 다들 땀을 줄줄 흘리고 있어요. 매우니까 다 콜라 나갈게. 김소 좀 많이 줘봐. 아니 김 생김. 김가루 좀 많이 있는데 김가루 이거 그냥 있어요. 김가루 달라고 김 달라고 김 달라고 아 매웠는데 맞죠 하세요. 앞에 빨아먹는 거. 쪽거리지만 쪽쪽 빨아. 안돼. 걔를 쪽쪽 그렇게 빨아요 쟤. 걔니까 쪽쪽 빨아야 돼? 남자라면 밥 좀 조금 줘봐야. 아, 매워. 여기 조금만 한 숟갈만 들어가자. 아니 한 숟갈만 들이고 들어. 한 숟갈만 들어. 밥 더 달라고 해요. 더 달라고 하면 돼. 밥 더 달라고 해. 밥이 맛있어. 쌀이 좋아. 언니야 콜라가 살쪄? 아니 안 쪄. 일부러 캐본 거라. 언니야 그렇게 따르면 안 고마워. 언니 그만 먹을래 이제 살쪄서. 안 쪄. 진짜 안 쪄요. 진짜 안 쪄? 쪄요.
싶어. 세장이 나왔는데 밥 더 시켜야 되겠다. 밥 드니까 밥 대상 사봐요. 밥 더 시키세요. 밥도 한 봉이 더 시키라고. 밥도 아무것도. 간장 게장 제가 보여드릴게요. 같이 들거나. 이거 같이 들거나. 간장 게장이에요. 맛있겠죠? 아 배부르다 나나. 전부 다 잘 드신다. 언니 다리 사이에 다리가 커가지고 다리 사이에 자르면 살이 많이 나와. 그죠? 저는 다리 사이에 다 잘라서 먹은 거예요. 에이, 오빠 숟가락 다른 거. 이거 숟가락 다. 에이 숟가락. 오빠 아니요 저 뒤에 있어요. 다른 데 거 갖다 줄게나 봐. 떨어진 걸 못 먹어요. 아 진짜 성격도 좋아. 난 쪽쪽 빨리가 납작해지지 않아. 원래 뭐 간장 게장은 좀 빨아 먹어야 되는 건데 뭐 그지? 정수 언니 오늘 많이 빨아 먹었어? 네 너무 맛있어요. 근데 이게 너무 굵어요 이런 게가. 맞지 언니? 진짜 간장 게장 크다. 지금 잘랐어 중간에. 가위로 자르세요. 잘랐는데 돌릴 수가 없어. 언니야 그거 살 많아 언니. 빨리 잘라서 먹어. 아 빠른 살이 짝짝 나잖아. 여기도 짝짝할게 내 입이 돌아가. 안 나와요. 이거 와이 안 나와. 아 아니 손받침 또 손받침. 언니 가위로 하세요. 손받침 더 커가요. 손받침. 언니 일회용 장갑 없어? 쪽쪽 빨아도 아직도 안 나와 보이네. 일회용 장갑 껴요 언니. 자신이 조심해도 손받침 날카롭다니까. 난 이래 벌리잖아 이래. 또 벌리다 칸을 줘. 벌려야 된다니까 이래. 아이 정신이 벌리기도 다리 잘라가지고. 요래 요래 봐라 딱 중간에 쉐빌러 잖아. 맞아 쉐빌러 떼한다. 어 살 많이 넣어 언니. 살 많이 넣어. 잘한다 언니. 그러고 잘 못한대. 내가 밥 한 그릇 드릴만 했어. 밥도 해야 잡사해. 밥 못 매우니까. 내가 이거 우리 아들 며느리가 양념이 매운 줄 모르고 이렇게 매운 줄 모르고 양념 게장 간장 게장 다 사오란다. 아니 안 매운 거 다 하면 돼. 덜 맵게 하면 돼. 아, 덜 맵게 있어. 이쪽은 덜 맵대. 아 덜 맵게 덜 맵게 됐구나. 갈 때 사가지고 가야 돼. 기차 타고 내려오니까 아니야 데리러 가야 되거든. 오늘? 네. 아 오늘 주말이구나. 밥이 드셨다 밥. 예 예. 가서 또 미역국 끓여야 돼. 우리 큰아들도 생일이라네. 본데 빠는 건 여자들이 좋아해. 빠는 건 해장 기름 10분 불러보네. 이수태 짱 시작. 이수태 짱 이수태 짱 이수태 짱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정수이는 좋아하더라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내가 정수이 좋았던가. 우와 집에 들어가는 길인데요 안개가 촉하네요. 근데 좋다. 진짜 오랜만에 촉한 안개를 보게 되네요. 운전하는 데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네요. 근데 제가 차를 만약에 안 가져갔다면 이 길을 걷고 싶어요. 내 차를 가지고 가서 걷지를 못하네요. 안개가 정말 촉하게 끼어있죠. 운전은 안전운전 천천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.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.
와, 저 멀리는 보이지 않아요. 앞에 눈앞에만 보이고요.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연속됩니다. 행복한 밤 보내세요. 안개자욱한 밤.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. 우리 하나로 회원님들과 맛있는 식사 또 좋은 얘기들 나누고 집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. 사랑합니다. 건강하시고요. 근데 안개 보니까 너무 좋아요. 가로등 밑에 가로등 불빛하고 이렇게 비춰지는 안개가 이 밤에 분위기를 한층 더 해주는 것 같아요. 좋다. 보이죠? 안개 자욱한 거. 행복한 밤 되시고요. 사랑합니다.